네, 2023년 5월 15일 유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신통방통한 유효상의 신통알 출발합니다. 자,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유효상의 신통알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자, 5월도 어느새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5.18 광주 민주항쟁 43주년이 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 MZ세대가 싫어한다는 라떼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제가 20대 때에는 광주민주항쟁 기념식을 위해서 광주를 향해 가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1990년 10주년 기념식을 하지 못하게 광주를 봉쇄했던 그 노태우 정권에 의해서 제 또래 그때 20대 대학생이 경찰을 피하기 위해서 기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세상은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하나씩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입만 열면 토해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라떼 얘기 좀 했는데요. 각설하고 오늘 아침 날씨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요일은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 낮 최고기온이 29도까지 올라가면서 초여름 날씨를 보인다고 하네요.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는 아침 일찍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 경기 북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 경기, 남부, 울산은 오전과 밤에 나쁨 수준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가벼운 옷차림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출근길 일기예보 마치고 현재 시간 6시 32분입니다. 서울의 소리 유효상의 신통화를 찾아주신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아침 활짝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월 15일 월요일 서울의 소리 제공 유효상의 신통화 뉴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단신부터 몇 가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신입니다. 1972년 동해안 납북 귀환어부 간첩사건 32명 전원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그 반은 인간 반은 신 반신반의 박정희에 의해서 50년을 간첩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자, 검사도 사과하면서 울먹였다고 하는데 결국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5.18 관련자 61명 40여년 만에 기소유예에서 죄 안됨 처분이 나왔답니다. 자, 앞에서는 박정희에 의해 50년 만에, 이 사건은 전두환에 의해 40년 만의 일입니다. 자, 이래도 박정희를 존경하고 전두환을 향해서 그래도 일은 하나는 잘하지 않았냐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다음입니다. 간호사 98% 간호법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 행동하겠다라고 했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사회적 갈등을 조장한다고 우깁니다. 그 시작은 그대들의 대통령 윤석열인데 말입니다. 다음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파견 잘못했다 51%, 잘했다가 41%라고 합니다. 자, 다 양보해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피해자인 우리가 사과 한마디 못 받은 우리가 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해야 하는 건지. 자, 이게 학폭 가해자가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윤석열 취임 1년 지지율은 35%,
20대 역대 대통령 중 부정평가는 최고라고 합니다.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하지만 국민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는 얘기인데요. 남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지 멋대로 하는 사람. 우리가 주변에 그런 사람 있으면 뭐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개 싸가지라고 하지요. 네. 다음입니다. 김남국 탈당 선언. 무소속으로 정치 공세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했답니다. 자, 여당은 김남국 사퇴, 야당은 후쿠시마 시찰단 철회. 주말에도 이렇게 공방은 이어지고 이재명 대표는 국민께 심력 끼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답니다. 자,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항상 빌미를 주는 쪽이 민주당이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짜증나지요. 네, 다음입니다. 정유라, 문재인, 조국, 박원순, 다큐나 찍어대고 신난 좌파라고 했답니다. 자, 사실 이게 무슨 뉴스거리냐고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레기는 항상 이런 가짜는 인간들 얘기를 무슨 진실이냐고 떠들고 막상 다뤄야 할 문제는 찾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실을 전하지 않는 언론, 그것 또한 왜곡 보도 기레기라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리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의 소리는 진실만을 추구합니다. 다음입니다.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 히로시마에서 3국 정상회담 한다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어떤 빵을 사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빵빵하게 한 구름이 사들고 가지 않을까 걱정 아닌 걱정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심평. 이 양반이 윤석열 대통령 전율할 정도로 무서운 자기 억제력 보인다고 했답니다. 뭐 대단한 억제력으로 이 정도니 천만 다행이지요. 뭐 다들 다행인 줄 알아라. 뭐 이렇게 지금 겁주는 건 아닌지. 정말 억제력 아니었으면 정말 나라를 홀랑 거덜내는 건 아니었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정부 1년 만에 미국 무기 18조 구매. 문재인 정부 5년치에 7배라고 합니다. 자, 이러니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내쫓아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호갱이지, 호갱. 자, 다음입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 20%, 닭고기는 7%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자, 제일 많이 오른 건 윤석열 때문에 오른 혈압 아닐까요? 네. 여기까지 오늘 단신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야 정치권 5월 광주 참배 행렬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43주기 기념일을 전후로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 의원들에게 5.18 기념식 전원 참석을 독려하고 18일 KTX 특별열차를 타고 광주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자, 광주로 오는 국민의힘을 보면 표를 위해서는 조상묘도 옮긴다는 김재원 말이 정답 아닌가 싶습니다. 광주 가고 싶어서 가는 인간이 아마 절반도 안 될 테니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후쿠시마 시찰단 3박 4일 일정 합의가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한일 양국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에 대한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일본 방문을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시찰단은 직접 채취 검증보다는 방류 과정 전반에 대한 안전성 검토와 현장 확인 성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시찰단이라는 게 결국은 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가는 거다 이거네요. 자, 이러니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는 개소리를 하는 거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비과학적 언행 중단 촉구가 세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정부 시찰단 파견에 대해 민주당은
비과학적 무지성적 언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우리 정부의 검증이 시작하기도 전에 양국의 노력을 폄훼하고 또다시 오염수 괴담을 유포하며 정치 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검증도 아니고 시찰을 하기도 전에 처리수 운운한 인간들이 누군데, 그리고 참 사이비 천공 반스 목사 정광훈에 의존하는 인간들이 과학 운운하니까 진짜 졸라 웃기지 않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공세에도 전수조사는 반대가 네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을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 해이 문제로 키우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코인 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하자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엔 의혹 규명이 먼저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법무부도 검찰도 전수조사 공개에는 눈치껏 반대. 자, 안 걸리면 장땡이고 걸리면 나가리라. 에헤라 대야 뭐 이거 이런 모양이에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야당 윤석열 장모 김건희 불송치의 비판 공세. 이게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김건희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권력 앞에 좌고우면하는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직 4년이나 남은 것이 아니라 고작 4년밖에 남지 않은 정부. 윤석열이 지가 그랬지요. 이놈의 정부는 겁이 없어요. 겁이. 다음 소식입니다. 선거제 개편 공론화 이후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지지도가 올랐다. 이게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시민 참여다 공론화 회의 이후 비례대표와 의원 정수 확대 지지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가 수기 이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바꿀까 말까라는 문항에 84%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 하지만 아직도 국민을 대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의원 정수를 줄이자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짜 국민이 원하는 것은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제대로 된 정치, 제정신인 국회의원을 찾는 거 아닐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발 잘 보고 잘 찍읍시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간호법 거부권 당정건이 수용할 듯.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정부 여당의 건의를 수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간호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법 제도 정비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적 입법은 정당한 방식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자,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정치적 입법이라. 자, 간호사법이 대통령 공약이었다는 사실을 굳고 부인하고 싶은가 본데, 그러니까 국민 갈라치기 하고 우리 아니면 다 적으로 간주하는 건 윤석열 정부 아닌가요? 이것도 아니라고 부인하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연일 전 정부 탓에 민주당 발끈. 네. 여덟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정책들을 성토한 것을 두고 민주당이 심각한 왜곡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을 이념적 정치 방역이라고 했고 국방정책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골병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하여간 참 희한한 양반이에요. 지가 집으로 앞으로 전 정부 탓만 하면 국민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서 이것도 기억 안 난다고 하겠지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세 사기는 임대차 3법 탓, 주장은 거짓. 이게 아홉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의힘 모두 발언에서 전세 사기 책임을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히
특정 정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시행한 임대차 3법을 전세 사기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전세 사기범들이 집중적으로 빌라를 사들인 시기는 2017년부터이고요. 임대차 3법은 2020년부터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놈의 사기범들은 미래를 볼 줄 알거나 신기가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윤석열의 스승이라는 천공에게 부적이라도 썼을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좌충우돌 홍준표, 이번엔 선 넘었다가 열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같은 당 김기현 대표를 비판한 것에 대한 당내 시선이 곱지 않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이 자기 정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고 만난 것까지는 이해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김기현 대표 비판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 뭐 이유입니다. 그럼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지 그러면 남의 정치 한다고 합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야당 대표 무시하니 패스할 수밖에요. 이게 다 자업자득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울의 소리에서 준비한 영상 잠깐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서울의 소리가 그 어떤 권력을 치르더라도 기필코 다큐멘터리를 완성시켜 김건희 구속과 윤석열 퇴진을 앞당기고자 합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네, 서울의 소리가 준비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퍼스트 레이디 제작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제작과 펀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참 김건희 웃음소리 아침에 들을 때마다 소름이 쫙쫙 끼치면서 잠이 혼란 깨지 않습니까? 네, 계속해서 신통할 소식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네이버 기사 배열까지 직접 조사하나가 11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포털의 기사 배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포털의 기사 배열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정당별 의혹 수를 고려하면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포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법안을 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 정도면 가히 이놈의 정권이 그 정상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 보이지 않나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언론 통제에 포털 통제라. 참 오호통제라. 네, 이러니까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엉망이지 않겠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박용진 의원 정순신 방지법 대표 발의가 12번째 소식입니다.
박용진 의원이 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 등 주요 공직자 고위직 공직자의 경우 인사검증 단계에서 본인의 신상에 관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자, 공직자 신상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다 들키면 정순신처럼 공황장애에 걸린다는 그 무시무시한 인사검증. 앞으로는 병에 걸리지 않도록 임사검증 좀 잘하자, 동훈아. 자, 다음 소식입니다. 조국 출마설에 술렁이는 민주당. 13번째 소식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불거진 조국 정 장관의 총선 출마설을 두고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는 만약 실제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글쎄요, 혹시 국회의원 깜냥도 안 되는 양반들이 술렁이고 우려를 나타내는 건 아닌지 뭐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동규 진술 또 오락가락의 신빙성 논란. 네, 14번째 소식입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13년 설 연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썼을 수도 있다. 또 돈을 안 줬을 확률이 20%라고 말해 진술 신빙성이 재차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자, 윤석열과 유동규의 공통점은 배신을 때렸다는 것도 있지만 자, 누군가가 잘못 본 책임도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에 와서 뭐 후회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뒤에서 한국의 부산 엑스포 유치 방해. 네, 15번째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제 박람회 기구 회원국을 상대로 총력 득표전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의 견제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일부 개방도상국들이 중국의 압박성 설득으로 지지를 철회하거나 사우디 지지로 선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왜 모호한 외교를 펼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등거리 외교가 뭔지도 모르는 그 어떤 분이 오히려 나라를 홀랑 말아먹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입니다. 에휴, 참.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슈퍼갑인 한미동맹이 16번째 소식입니다. 오늘날 한미 두 정부가 침이 마르게 칭송하는 한미동맹의 핵심 체제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 등 세계 직함을 가지고 한국에서 막강한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미군 장성이 세계 역할을 하며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미국의 치밀한 사전 포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시 작전 통제권 하나 못 가져오면서 핵 공유라고 뻥이나 치고, 자, 이 정도면 후한 무치를 넘어서 무식 무개념의 정부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200명 파견. 이게 17번째 소식입니다. 약 3년간 국제무대에 두문불출했던 북한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200명 규모의 선수단을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교토통신 등의 외신에 따르면 북한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약 200명의 선수, 코치, 임원 등 선수단을 등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스포츠는 정치 외교와는 무관하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미운 놈이랑 어깨동무는 하지 않더라고요. 자, 남북 화해 무드가 남이나 북이나 군비에 들어가는 돈도 줄이고 훨씬 이익이라는 걸 왜 모르는지 참 아마 남북의 당국자들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우울, 고립, 비만 늘었다가 18번째 소식입니다.
3년 4개월간 이어진 코로나19 유행으로 전 국민의 우울감이 높아졌고 고립이 심화됐으며 비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제된 코로나19 이후 가장 두드러진 부작용은 우울감 증가와 고립감 심화였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각자 도생 과학 방역에 우리 국민들 정말 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당분간은 떡하니 내놓고 다니는 건 조금 삼가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커피가 아무리 좋아도 이 증상 나타나면 중단해야가 19번째 소식입니다. 커피는 국민 음료라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게 인기가 뜨겁지만 일부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두통, 불면, 짜증, 긴장, 잦은 배뇨, 빠른 심장박동과 근육 떨림 등 7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반복해서 나타나면 커피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커피도 커피지만 TV에서 우리 윤석열을 보고 나면 커피보다 훨씬 안 좋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싼 배달료에 스마트폰에서 사라지는 배달앱 20번째 소식입니다. 국내 배달대행 애플리케이션이 스마트폰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와는 달리 고물가의 배달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앱을 삭제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저는 그 새벽까지 돌아다니는 오토바이 소음도 공해 수준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동을 안 끄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처럼 집에서 조금만 걸으시면 방금 주방에서 나온 따뜻한 음식과 또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생각날 듯 말 듯 할 때 기억해내는 것이 좋다가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무언가를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조금만 더 생각하면 기억날 것 같은 그 순간 답을 찾지 못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뇌세포가 죽는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물가물했던 기억을 기억해내면 장기 기억으로 이어져서 기억력이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그게 뭐더라 싶을 때가 더 많지요. 자,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뉴스 모두 마치고 유상의 정치 기상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에도 민주당의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문제를 지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와 김건희 씨에 대한 불기소 송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야가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당의 충돌로 인한 광풍이 당분간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신통할 마무리는요, 세상이 당신에게 준 것보다 더 많이 세상에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이다라는 헨리 포드의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5월이면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승님께 감사하고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모두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에도 명시된 3.1 정신과 4.19 정신, 그리고 김재원과 태용호가 폄훼한 4.3과 43주년을 맞이하는 5월 정신, 이 역시 대한민국 민주화에 헌신한 영령들께 감사함을 전해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요? 자, 이번 주는 그래서 더욱 가슴 뜨거운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5월 15일 월요일 오늘의 서울의 소리 방송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시 30분 유효상의 신통화를 시작으로 오전 8시 유영아의 뉴스 코멘터리, 오후 1시 박예설의 톡터뷰, 오후 4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오후 7시 이정현의 허니 라이브가 방송 예정입니다. 이것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효상의 신통화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시간 6시 59분 7시 다 됐습니다. 유효상의 신통화는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서울의 소리 제공입니다. 그럼 유효상의 신통할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있었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